안지연입니다. 안지연 쪽에서 직캠을 올려놓으셨다. 아 잠깐만요. 야 잠시만요. 제목은 김말금이고 김말금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제 건가요? 그거 제 겁니다. 네, 그거 안 갖고 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간키 싫어합니까? 말금 씨? 응?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뭐요? 어떤 거요? 이거 제 건데요? 아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어 간키 싫어합니까 이거? 저 신경 안 씁니다. 어 신경 안 써요? 네. 그럼 한번 주세요. 아니 이제는. 아니 이제는 자기 거래. 아 남아 이거 내 건데 이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예. 사진을 왜 안전 치열이도 동영상을 올라갔을까? 우리 말금 씨가 딱 라이벌로 생각하는 치열이도가 있나 보네. 어예 없어요. 에 있네. 아 진짜에 없어요. 왜? 아이 강한 진짜...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인 것 같은데. 살 좀 찌셨나? 네 쪘습니다. 그러면 뭐 라이벌 아니지만 와 이 언니는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이쁘다 타고 다니더라도. 그런 다른 동료분이 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치어리더는 있어요. 어, 누굴까요? 어, 저 조아련 치어리더 좋아해요. 하나 이글스의. 하나 이글스의? 네, 진짜 좋아해요. 누구야? 조아련? 조아련? 아련. 조 아, 이름이 아련이에요? 네. 어, 근데 이렇게 언급해야 되나? 어, 왜요, 왜요? 뭐 좋은 의미로. 아, 네. 이분이군요. 네. 약간 되게 귀엽고 어. 되게 저 좀 가식 없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여기 있네요. 예. 네. 조아련 씨인데 보겠습니다. 아, 치어리더 조아련 170cm에 100억 피부 대세 치어리더의 완성이라고. 아 근데 조아련 씨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김말금 씨한테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뭐예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아 누가 봐도 김말금 씨가 훨씬 예쁘고 말금 미만 잡 아닙니까? 예. 네. 저희는 조아련 씨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치어리더야 두 번째지? 첫 번 뭐예요? 박기량 아 박기량 씨는 치어리더로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때 그 연예인 야구단으로 해가지고 아... 뭐 이렇게 단체로 나왔어요. 아... 앞으로 또 섭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말금 씨로 끝이죠. 어 뭐요? 저 오늘 방송 재미가 없었나? 아니 말금 씨가 치어리더를 그만두면 네. 그때 이제 섭외를 해야죠. 아, 약속. 예? 아 이제 세상에 있어. 약속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지만 여기 네. 되게 많 증인 어. 분들. 어 약속 그러면 그래요 뭐 예 약속 사인 참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말금 씨는 이제 반대로 모든 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쪽 방송은 쿤TV만 나오는 걸로 어 근데 위리그도 해요 그럼 안 되죠 위리그를 그만 이미 약속했는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속 웬만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미 네. 부른다고 했어요, 꽃선미? 아, 선미 씨는 원래 제 방송에 나오던 분이에요. 저랑 같이 봉사도 하시고. 오, 진짜? 예, 연탄 봉사하셨어요, 저랑 오, 같이. 오, 친분이 있으시구나. 친분이라기보다, 예, 그렇죠. 네. 일적인 친분? 아, 이제 한번 봤던. 아. 좀 친해지고 싶은 어,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위리그 많이 와주세요.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치어리더 올해 몇 년 차신가요? 저요? 네. 뭐 지금 한 횟수로? 이제 5년 차 되고. 아, 5년 차 되면은 선배 아니면 좀 이렇게 후배가 많아요? 선배가 많아요? 나이로는 언니 동생들이 더 많은데 저보다 더 많이 한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했나요 혹시? 아니요.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치어리더만의 좀 이렇게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20대 뭐 여성분들 10대 우리 동생분들도 치어리더를 꿈꾸는 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로서 치어리더는 이런 좀 애환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뭐 체력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화려함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화려함만 보지 마라. 네, 네. 왜냐면 저희가 연습량도 되게 많고요. 네. 어 그리고 몸도 조금씩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트레칭이나 이제 막 체력 관리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되게 힘든 부분들이 살짝 있지만 진짜 매력이 있는 직업입니다. 아, 정말로 힘든 부분이 좀 네. 있지만 이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고 막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막 조금 이렇게 막 뭐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스포츠를 응원하는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치어리더 분들도 인기가 좀 다르잖아요. 인기마다 좀 이렇게 구단 측에서 좀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이렇게 조건이 좀 다 다르겠죠? 아니요. 저희는 평등합니다. 아 똑같아요?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차 김말금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신입하고 동률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하는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죠. 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대그 야구에서도 이렇게 선배님하고 이범 아저씨. 어 다르죠. 아기호랑이 최원준. 최원준 선수. 다르잖아요. 그런 게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또 김말금 씨는 또 탑 인기가 또 탑이니까. 탑.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네. 아 본인이 인기가 떨어져 있다는 걸 본인이 느낀다고요? 네, 느낍니다. 아 언제 느껴요 그걸? 경기장에서? 아 있겠네. 뭐 예를 들면 셀카 요청이라든지. 네.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조금 있구나. 네. 여러분들 이번 시즌도 오직 김말금만 올리 말금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춤출 때 뭐 올라오고요. 네. 해수 이쁘죠. 네, 미진이도 이쁩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얘기했는데 올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말금 빼놓고 언급하지 말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자, 말금 씨는 기아 타이거즈에 정말 많은 응원가가 있고 정말 재밌는 응원가들이 많은데 네. 가장 할때 신이라는 포돌소나님 백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금 씨만의 응원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애착이 가고 응원 나올 때 가장 신나는. 신나는 거요? 네. 애착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응원가? 응원가 중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사랑한다 기아 이거. 아 사랑한다 기아 송. 네. 어떤 선수만의 송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요? 선수 송. 어. 아래로 위로 아래로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김주찬 선수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와,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아, 요 이번 시즌에 그 초반에 좀 타격 부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응원 열심히 했습니다. 응원 열심히 했고. 다미님께서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아, 위리 외에도 별풍선이 있나요? 네. 어, 뭐예요? 거기... 저희는 하트. 하트 후원 있어요. 아, 거기도 있구나. 네, 있어요. 아, 어쩐지 별풍선을 받고 리액션 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맞아. 막 이게 한 개 막 이렇게 하고 저희도 하는데. 아, 그래요? 똑같아요. 인터넷 방송에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면 저희가 자존심이 좀 상하죠. 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화력 한번 보여 드립니까? 아니요. 네. 여기랑은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 스케일 진짜. 저 보여 달라고 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또 우리 말금 씨 오셨는데 저희가 또 보여 드려야 되니까 예, 저희가 한 개. 저희가 살짝 한번 달려볼까요? 저희가 진정한 100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김상민? 네. 어 김상민 씨 아시는구나. 이거 응원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응원 많이 쓰면 저희의 응원가가 또 숙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초만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엄청나네. 아 좋다. 수리양님 감사드리고 예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 유튜브님 조스바님 발걸음님 불꽃님 야 더브드리님 예 서포왕님 크샤크님 감사드립니다. 포돌님 랩터님 노디맘님 오방수님 똥치님 스트레이님 마라님 랩터님 한돌이님 유무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오 이게 근데 이게 알바 쓰시는 건가요? 다들 누구세요? 이게 무슨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8년 9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 감사드립니다. 170개 오방원님 감사 한 개 알바가 한 개. 아니고 두 개도 좋아요. 이제 저희 46만 그 애청자분들이 있어요. 예 유튜브에는 30만 구독자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를 사랑하는 팬심 이분들한테 저는 거의 양현종 같은 대투수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언급하시면 안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대투수님을. 아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같은 네. 존재가 이분들한테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맞, 예. 감성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까, 최군님? 나 이제 감성 파리, 예. 감성 파리 한 스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연 파리, 그 정도 해주고 약간의 개수 작과 이런 거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재밌었던 방송 있으셨습니까? 아니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분들 나왔을 때 방송이 또 많이 재밌었던 것 같고 뭐 길거리 야외 방송이나 네. 오늘 같은 이런 게스트 방송 이런 게 좀 좋지 않았나. 170 네, 원탑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게 많으시네요 진짜로. 자 치어리더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억남는 어떤 좀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TV 중계로는 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뭐 에피소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치어리딩을 할 때 뇌정지 왔나요? 아니요 심정지요. 아 심정지가 왔나요?
예를 들면 잘 어울린대요. 유튜브에는 좀 올라오는 예를 들면 뭐 취객인데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 안무를 하고 있는데 껴가지고 어? 덤블링 하시는 아저씨도 계세요. 아, 덤블링 하는 아저씨. 네. 어. 단상에 올라왔는데 어. 그분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즐거워서 올라오시긴 하지만 위험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막상 올라올 때는 자기도 신나서 막 환호할 줄 알고 네. 올라왔는데 네. 하면은 나와 막. 다치면 또 위험하니까 그때 이렇게 끌려가시고 시큐리티 분이 경호원분들한테 네. 그리고 에피소드기보다는 네, 아무튼 있습니다. 덤블링 하시는 분들 덤블링 하시는 분들이나 네 지지. 자, 야구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배구도 하시잖아요, 응원은. 근데 하시다 보면은 야구가 가장 길지 않아요? 이 러닝 타임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야구가 오래 걸리면 12회 말까지 가잖아요. 가장 최장 시간 응원해 본 적은 몇 시간 정도 해 보신 것 같아요? 최장 시간이요? 계산 안 해 봤는데 4시간 넘었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밤 12시 넘어까지. 그지 않나?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아 이제 좀 끝나라 저도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지면 짜증나요.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면 맞아요. 아 지면 진짜 허무해. 짜증나. 욕 나왔던 경기 있나요? 우리 김말금이 기억하는 이 올 시즌 물론 우승해서 뭐 최고의 한 해였지만 와 진짜 이거 진짜 짜증났다. 현장에서 봤는데 이건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경기.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시면 제가 말보다 화가 나지까지는 아니고 너무 좀 속상했던 경기. 속상했던 거. 올라오네요. 넥센 뭐 대참사마 올라오고요. 기억나나요? 아, 김윤동 이렇게 올라오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불펜 자체 마무리 자체가 김비세현 선수도 나중에 합류를 해서 괜찮았지만 초반에 뭐 임창용 선수라든지 좀 이렇게 불펜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전패를 당하거나 이런 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어떤지 그런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치어리더로서 현장에서. 네. 그러면 팬들이 그래 얘만 해라 그래. 팬들이 에이씨 막 던지고 막 맥주도 먹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같이 화를 낼 수 없잖아. 네. 그럴 때는 막 막 이렇게 좀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제가 그런 거 잘하죠. 어떻게 노하우. 그쵸,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반답형이 아니고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들어요. 나는 이게 되게 직업인데요. 왜냐면 나도 화날 것 같은 게 막 10대 1 이기고 있다 갑자기 11대 1 막 이렇게 역전당해버리면 짜증나잖아. 그럴 때마다 팬분들이 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줬으면 응원해주시긴 해줘요. 근데 표정들이 되게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너 이거 진짜 가르쳐요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그러면은 아이씨 웃어. 웃어. 팬이면 웃어. 이렇게 약간 시비 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화풀이를 치어리더나 뭐 웨스트 코리아나 MC 이슈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를 들면 야 안 보여 비켜 막 나와 막. 아니요 없군요. 언제 야구부로 안 가셨죠? 최근에 요즘에 안 그래요 그죠? 축구는 있어요. 축구는 진짜요? 축구 보시는 분들은 막 있어가지고 기아 타이거즈 분들은 이 팬분들은 항상 네. 웃고 즐기고 좋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사진 찍어주기 약속해요. 사진 더 많이 찍어달라고. 네, 사진 저희도 진짜 많이 찍어주고 싶습니다. 구단 측에서 그런 배려는 안 하나요? 경기가 다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서문에서 뭐 이렇게 오늘은 치어리더분들을 사진 찍어드리는 팬 뭐 미팅이 있다. 뭐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주진 않나요? 네. 그렇군요. 자, 경기장에서 경기 안 보고 치어리더 사진만 찍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 아, 경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치어리더만 보러 온 분들 물론 팬이지만 그런 분들은 좀 가끔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괜찮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직구 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많이 나요. 아 남자구나. 대놓고 그냥 아저씨 이래요. 대놓고. 네. 이렇게 막 잠실 경기 같은 데는 저희가 이렇게 솟아 있단 말이에요. 아 단상 위로 올라가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올라가는데 대놓고 막 이렇게. 아 밑에서. 그러면은 아저씨 소리 지르고. 제가 제가 원래 알던 여성분도 모델이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런 사진을 많이 찍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찍는 분들이 있대요. 오늘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더 찍으라고 이렇게 노려본대요.
찍어봐. 그러면은 자기가 민망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아저씨 이러면 그걸 즐기는 변태도 있대요. 어, 아, 내가 막 괴롭히니까 막 속상해하네 이러면서. 그 눈빛 똑같은데요? 나 아니에요. 그 아저씨 눈빛인데? 아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어, 그런 또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시즌도 우리 기아 타이거즈 V 계속 이런 식상한 질문만 하는 건가? 재밌게 해주세요. 나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아니 근데 약간 너무 그러면 내가 입구 가고 있을게요 만약에. 어. 식상한 질문은 식상하다. 근데 곤란한 질문은 입을 닫겠다. 그러면 식상하지도 않고 곤란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해요? 저요? 아니요. 노래방 잘 안 가시는군요. 아니요, 잘 가. 노래방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말금씨 하면은 치어리더 치어리더 하면 또 댄스 위주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말금씨의 노래 실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 흑역사 나오는 아까 트로트만 그거는 이제 붐바스틱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보다가 끄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치어리딩 하는 모습만 봤지만 네. 여러분들 어디서 김말금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실걸요? 저 검색 많이 안 해보셨죠? 아, 팬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 좀 이렇게 짜여진 거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어, 팬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짜여진 무대고, 좀 편하게 하는 거. 어, 노래 잘 부르시더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래방 애창곡을 예,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을까요? 남행열차 하면 너무 식상하잖아. 남행열차는 좀 식상하고, 예. 어, 노래? 말금씨만의 노래요? 신청곡. 신청곡 받아볼까요? 네. 네, 시청자분들 말금씨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텅빈거리. 텅빈거리 아시죠? 예, 이보람씨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좋아. 존니 여자 버전 좋아. 좋아 높잖아. 낮춰드릴 수 있죠. 아 진짜? 아이 그럼 그럼. 어. 어 술 한 잔해요? 술 한 잔해요도 돼요? 노래 잘하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어.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아모르 파티? 아 기아 타이거즈니까 좋아요. 아무거나 어 이거 에코 들어가나요? 아유 그럼요 여러분들 그 리버브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진데. 네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자 과연. 흑역사 나올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만약에 아 어, 말금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별로였다. 저희가 삭제해 드립니다. 아 진짜요? 아, 약속할게. 오, 우리들만 알고. 몇 분 계시지? 어 그냥 어 이, 얼마 없어요. 2천 몇백 분밖에 없어요. 네. 얼마 없는 거예요? 아까 네. 17,000명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얼마 없어요. 얼마 아닌가? 없어요. 아니 아니 내가 그 정도로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인연은 이렇게 뒤로 귀 뒤로 어, 어. 해가지고 꽂으시면 되고 자. 하나만 꽂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꽂으세요? 한 개만 꽂으세요. 왼쪽 귀에 하나만 꽂으셔도 되고 자 우리 말금씨가 시청자분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존니 좋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키 낮춰드릴게요. 어 리버브 빵빵하게 아 아 아 어때요? 잘 들리죠? 네 어, 어. 신기하다. 어. 빌려주세요. 저희 리릭을 할 때 쓰기 아. 알겠어요. 좋아 갈게요. 좋아. 아 우리 가사. 자 준비하고요.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키 낮춰드릴게요. 근데 불어다 끝까지 불러야 돼요? 아니요 1절만 하시고 끄셔도 돼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어, 지금 이제 키워 드릴 겁니다. 준비하시고. 아, 좋다. 너무 힘들어. 너의 마무리가 어떡해. 고자. 같이 같이. 이별뿐이 거라 대체 여자 키인데 나보고 하라고? 괜찮다면서 더 떨려 잘 지낸다고 어 올려주네 랩
정말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만약 자상한 사람. 잘한다. 잘 됐어. 우린 힘들다 이제. 꺼주세요. 어? 아니 하이라이트. 아이 지금 발음 좋아.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머리 남대나 봐. 아니야 지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른 거였어요. 아 저 죄송한데 오늘 네. 그 농구 경기였나요? 오늘 배구 경기였나요? 네 배구요. 오늘 배구 경기에서 배구공 맞고 오셨어요 혹시? 아까 공연할 때 한번 맞았는데. 아 진짜 맞았어요?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여러분,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니 위리그에서는 엄청 소리 지른다던데. 네 장난 아니죠. 야 이러면 안 되지. 분량 뽑아야 되는데. 랩 잘한다고요? 랩 아, 잘해요? 랩? 어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좋아해요? 말금찡? 아니요. 자 랩 어떤 거? 어 랩 뭐? 랩 대결. 오 좋지. 어 랩 대결해요. 어, 저도 하겠습니다. 긴장 좀 풀어주세요. 아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할게요. 적극성이 없어. 아니 원래 나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어 그럼 그럼 그럼. 어, 또 기아 타이거즈니까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껴야 되는 거죠? 예. 방송도 원종보다 홈이네 이러고. 그러네. 갈게요. 랩은 에코 많이 없어야 되는데. 에코 없죠. 랩스타. 야. 기아 타이거즈 김말금. 아하. 아하. 랩으로. 툭툭툭툭. 배속을 올릴까요, 하나? 그냥 갈게요. 잘 하시는데? 어, 잘 듣고 있어요. 내가 잡으러 놀러와 진짜인 우리가 올라와 조금씩 너희가 있는 곳에 난 서서히 올라가 거기 가자 거기 있어봤자 진짜로 보여줄게 우리가 거기 닿자마자 세상 이상 너무나도 괴상 너희가 최고라니 그건 너무 완성 우리는 타이거 타운 타이거 우리 랩 드럼은 타이거 yeah.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나만의 슬픔 두 밤에 타고 흐르는 내 눈물의 의미 너는 알고 있니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지쳐 외로워도 너희들을 위해 진정한 힙합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나는 꿋꿋이 버티나가 그렇게 이겨나가 한발 한발 조금 더 용기를 내 나가네요 뭐? 넘버원 코리아 이전 하는 거야? 다른 거 아, 예, 뭐? 미스에스 노래 좋아해요. 미스에스? 오케이. 네. 다 한다, 오늘. 자, 미스에스. 미스에스 명곡이 많지. 자, 미스에스의 프라미스도 있고요. 어떤 노래 갈까요? 바람피지마? 바람피지마 좋아. 아 이거 명곡이죠. 바람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기아 타이거즈만 사랑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김말금만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그거 뭐냐 여자 부분 오빠가 제가요? Mrs. Yes Yes 아 남자는 여자의 그 사랑을 몰라 남자는 여자의 그 마음을 몰라 남자는 여자의 그 마음을 몰라 남자는 여자의 그 마음을 몰라 닮에서도 네 사랑을 믿어주는 여자 닮에서도 수백 번도 속아주는 여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여자 이 아픈 여자 마음을 절대 몰라주는 남자 너에겐 한없이 부족한 여자래도 나에겐 언제나 완벽한 내 남자에게 바래 누가 봐도 넘칠 듯한 사랑에도 목마른 네 여자이니까 바람 피지 마 아 피지 마 나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밟지 마. 한눈 밟지 마. 한눈 밟지 마. 한눈 밟지 마. 너 한눈 밟지 마. 넘을수록 네 모습 다 보이니까. 예. Yeah. 남자는 여자의 그 사랑을 몰라. 남자는 여자의 그 마음을 몰라. 남자는 여자의 그 사랑을 몰라. 남자는 생각보다 여자를 몰라. 티격태격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서로 가다투더라도 네가 먼저 헤어지자 말은 말아줘. 네가 먼저 남자답게 나를 안아줘. 단 5분이면 다 보이는 너의 변명에도 다 알아도 모른 척 속아주는 여자니까 바보 같은 여자를 두고 장난치지 마. 이 말 한마디 해볼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와, 아니 저 말금증. 너 귀여운 척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되게 잘하시네요. 와, 아니 우리 말금증 래퍼네. 잘 쪘다. 응? 아니 랩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제가 좋아했어요. 옛날에 방황하던 시절에. 방황하던 시절에? 네, 랩 많이 치고. 말금치 좀 놀았어요? 아니 아니 안 놀았어요. 어. 아, 저 진짜 잘했어요? 말미래라고. 진짜 잘 지어내시잖아. 아니 이거 나중에 기아 타이거즈 응원가도 한번 음원으로 내도 되겠어요. 랩으로. 아 진짜요? 응. 테투스 양현종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디나마나 버나디나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디나마나 버나 디나 디나마나라니요?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좀 이상하긴 하네. 이거 좋습니다. 오른쪽 왼쪽 안치 홍. 홍. 아 좋네요. 살 쪘어요. 아 근데 아니, 왜 살 쪘어요? 아 실제로 좀 살에 민감하군요 많이. 네. 아 근데 제가 볼살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이 찌면. 엄청. 아 근데 맑음 씨의 이 볼살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애기 같잖아요. 애기 같나요? 응응. 눈이 왜 떨려요, 근데? 아, 약간 동공 불안 지진. 아, 좀 불안해요, 항상. 많이 쪘어요. 그렇습니다. 뭐를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길래 살이 좀 쪘을까요? 저요? 이게 서울 생활 하다 보니까 혼자잖아요. 왜 지방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여기저기 친구들도 많고 길도 잘 알고 막 이래서 저 웬만하면 진짜 막 거의 막 두 시간도 막 걸어 다니고 막 한 시간도 걸어. 왜냐면 저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 왔을 때는 이게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밖에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집에만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오빠랑 친하게 지내면서 좀 많이 먹을까요?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뺀 거야, 이게. 진짜요? 나 100kg였어요. 나 지금 8kg 뺐어. 몇 kg인데 지금? 92. 92? 네, 근데 85kg까지 뺄 거야. 여러분 제가 8kg 한번 빼볼까요? 말금치 근데 살 너무 빼면 지금 치어리더 자체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신 건강에. 말금 누나 위리그에서 하던 포토타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포토타임이요? 네. 포토타임이 뭔가요? 이게 제 홈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럼 제가 잠깐 나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잠깐 나갈게요. 추워요. 아니. 추워요. 안 돼요. 나가지 마요. 아니, 내가 있어서 지금 약간 긴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 내가 있어야 돼요? 네, 있어요. 이게 되게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브라모님은 어땠나요? 잘. 저희 아직 방송 진행 중인데 마무리를. 지금 기분 좋습니다. 어차피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서로 알아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긴장한 모습 자체도 사실 김말금이거든요. 말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뭐 그거를 너무 뭐 어색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좀 드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먹는 거는 거의 한 병 넘게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술 안 좋아합니다. 저희도 뭐 술 먹방은 오늘 뭐 술 먹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예. 키가 175잖아요. 4요. 174. 네. 그러면은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좀 생각하셨던 적이나 제안받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그렇군요. 잠깐만. 내가 정신 차려야겠어. 괜찮아. 좋았어. 오늘 아니오와
네 아니요 없어요로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재밌으신 분 손. 아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손 보고 계세요. 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맑음찌가 그러면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여기가 참 가장 이쁘고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아라는 뭐 그런 곳이 있나요? 볼살도 있고. 제가 지금 화장에 가려서 그런데 제가 눈이 참 괜찮아요. 아 눈이. 네. 눈이 참 괜찮은데. 아이고. 아이고. 눈이 참 크고 진짜 막네요. 맑음 씨. 이게 눈이 이게 부모님이 주신 눈인가요? 네. 저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혹시 다른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야. 부모님이 이쁜 눈도 주시고 맑음이란 이름도 예명이 아니고 본명인가요? 네. 아, 다들 예명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본 뭐 아리언 씨도 그렇고 약간 치어리더로 활동하면서 바꾼 게 아닌가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한글이죠? 네. 한글. 맑게 살아라. 네. 아, 저희가 저희는 지금 사남매거든요. 아 이름 궁금하네. 사남매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맑음 흐림 뭐. 네. 흐림이 어떻게? 흐림 어떻게 지어? 맑음. 아 맑음. 그러니까. 화창이. 화창이는 뭐야? 내가 맞춰볼게요. 잠깐만. 관련돼 있어요? 맑음이랑? 네, 맑음. 내가 맞춘다. 맑음. 구름이. 맑음이 있고 밝음이. 아니요. 밝음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은 햇살이. 아니에요. 맑음이가 있으면 구린? 구린이요? 아예. 김구린이요? 그린. 아 김그린? 어. 왜 갑자기 그린? 그린. 아니 그러니까 그린. 햇빛이 아니에요. 아, 다 한글이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어. 저랑 제 여동생만 한글이에요. 아, 그 나머지가 사람매고. 네.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그냥... 날씨 맑음이. 오늘이 날씨. 아니,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을 예상을 하셨나 봐요, 부모님이. 그래서 맑음이, 아름이, 다운이 이렇게 지으려고 맑고 아름다운 이렇게 지으려고. 아, 아름다운. 네, 그래서 둘째는 아름이까지 지었는데 이제 셋째에서 이제 막힌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중자 돌림으로 해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해가지고 중으로 갔어요. 아 그러면은 맑음이, 아름이, 중은? 희중이? 민중이. 잠 희중이요? 네. 아 희중이는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왜요? 야 너 희중 되냐? 왜 이렇게? 뭔 소리야 나 그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 야 왜 희중 돼? 이러면 자 희중이 민중이. 아 희중이 아 미안합니다. 아 희중이. 아 그러면은 남동생이겠네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남동생들은? 생각 잘하시고. 아니 제 동생은 제 동생은 28이고요. 밑에 동생은. 그 다음에 희중이는 26. 나이로 오래 생각하시네요. 네. 강상김 씨 맞아요. 섭섭하겠네요. 26. 그리고 막둥이는 11살입니다. 아, 11살? 네. 부모님이 참 화이팅을 오랜만에 하셨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애기들은 우리 누나가 네.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던 거 알고 있겠네요. 네. 그럼 TV 나오면 누나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기장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막둥이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진짜? 네. 저희 막둥이가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자완이에요. 아 자완이요? 그래가지고 막둥이가 이제 처음에는 야구를 아예 모르다가 이제 누나 때문에 이제 기아를 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야구하겠다고? 네. 이야 좋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들 야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틀 야구. 네. 잘 됐으면 좋겠죠. 아 예. 어떤 선수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양현종 선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해외 리그는 그 안 나가고. 응. 국내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대투수가 되길. 아 네. 양현종 선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민중. 민중이 지팡이. 오케이. 민중이 여러분들 기회. 저 인스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내 동생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용돈도 좀 주시고. 네. 제 인스타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찰이 인스타그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제 동생 던진 거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우리 민중이는 진짜로 민중의 그 빠따가 돼가지고 빠따라고 하면 그렇죠. 방망이가 돼가지고 기아 타이거즈의 대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투수인데 방망이 좀 이상하네요. 멋진 또 타자가 돼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맑음 씨는 어떤 딸이며 어떤 누나일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는 막내 같은 큰 딸?
막내 같은 큰 딸 네. 많이 좀 징징대나 봐요. 예, 네, 아니 저는 지금도 아직도 막 이렇게 가서 뽀뽀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마에다가 뽀뽀해주고 여기다가 뽀뽀해주고. 아 스킨십을 좀 잘하시는 편이군요. 네. 오늘도 제가 200대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여기랑 허벅지랑 엄청 눌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 동생들한테는? 동생들한테는 동생들한테? 철없는 누나? 아 철없는 누나. 대신 분위기 메이커. 아 집에서도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누나. 집에 있을 때는 동생들 라면 끓여오게 하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 원래 다들 그러지 않나? 용돈도 좀 주나요? 용돈이요? 한때 줬는데 네. 지금 가끔 제가 받기도 합니다. 누구한테요? 제 바로 밑에 동생한테. 어? 동생한테 용돈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용돈을 받진 않고. 제가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많이 해줍니다. 동생이 지금 좀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는. 아니야? 그건 아니군요. 네, 결혼했어요. 아, 동생이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먼저 간 거잖아요, 동생이. 네. 어땠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사실. 가고 싶어요. 아. 그치만. 근데 먼저 가는 건 뭐 순서 없다 생각해요. 우리 맑음찌는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아 타이거즈 이제 치어리더 생활이 끝나면 은퇴하면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치어리더라는 자체가 걸그룹 문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딱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남자답고 그리고 뭐지 아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남자. 저희가 좀 알아듣기 쉽게 그 10점 만점이라면 이상형이 최군을 지금 2시간 동안 보셨잖아요. 네. 최군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성향도 좀 보셨을 거고. 아, 그 신랑감 그 중에 제가요? 오빠를요? 오빠를? 아, 진심으로 솔직하게 확 와닿지 않아요. 진심으로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자꾸 잡지 뿌리시네요. 아, 이것도 게스트를 위해서 매너 있게. 아, 그럼 한 3점 됩니까?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럼 0점이에요. 네. 네. 생각도 안 해봤다는 0점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0점. 네.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랩을 한번 듣고 나니까 네. 요거 랩을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 저희 되게 좋은 방송 분량으로 남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아니, 그 네. 맑음 씨가. 마무리 되게 빨리 하시네요. 아니죠. 저희 2시간 마무리잖아요.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를 혹시 몇 시간으로 들으셨죠? 저요? 날 샌다고 했는데, 오늘. 아, 그래요? 무리수를 던지시네요. 저는 이거 잡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곡만 더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잘하셔가지고. 하이타, 이거탈님께서 4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스에스 노래 하나 더 갈까요? 아니면은 어떤 미스에스? 거?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미스에스 노래밖에 잘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거 가볼까요? 지금 입술 내민 거 되게 귀여운데요? 소담님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제가요 네. 랩이요. 네. 아까 한번 들었을 때 진짜 괜찮았잖아요. 두 번 들으면 이제 약간 이래요. 아 그래요? 아까 그 노래 같은데 계속. 아 갸우뚱하게 되나요? 네. 타샤니의 경고 잘한다고. 무슨 소리세요? 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어떤 노래로 가볼까요? 자 전설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신나는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럼요, 그럼요. 저거 딱 좋다. 뭔가요? 이 나이 먹고 뭐 했길래? 아, 이 나이 먹고 뭐 했길래 명곡이죠. 아, 띵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양쪽 다 차는 게 좋은 건가요? 한쪽만 차도 돼요. 네. 이게 되게 좋다, 근데. 아, 그래요? 네. 윌리그에 가져가고 싶구나. 네, 윌리그. 저희는 그거 5만 원짜리 마이크 쓰거든요. 에코 빵빵. 예. 음악 또 크게 틀어주세요. 음악 크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본 같은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안 했을 텐데 그날 밤 그 카페만 안 갔다면 우리 서로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날 보며 미소 짓는 널 보지 못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저 너무 도망주지 않았다면 그래 그랬다면 그날 밤이 끝이었을 텐데 근데 왜 그랬을까 전원 해봤을까 왜 난 설레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또 기대했을까 나를 잡던 거친 네 손이 왜 따스했을까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 그럴 수 없는 초라한 내 꼴이 슬퍼 사랑하지 말걸 사랑하지 말까 또 한 번 사랑 때문에 너무 아파 뭐 했길래 아팠으면서 변한 게 없어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이 나이 먹고 뭐 했길래 얼마나 눈물 흘리며 괜찮길래 아직도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 진짜, 여보세요? 끝났어요? 네. 아 말급씨는 진짜 랩을 잘하시네. 아, 그래요? 방황을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랩을 쇼미더머니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쇼미더머니를 나가려고 했다고요? 그 하나이글스 단장님이랑 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위리그? 거기에서 어. 한번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갔으면 진짜 광탈했겠다. 아니요. 쪽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터넷 용어로 개쪽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먹던 커피를 정말 맛있게 먹네요. 감사드립니다. 털털하시군요. 네, 좋아요. 언프리 랩스타는 아니고 쇼미더머니를. 자, 저희가 이제 두 시간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좀 정신없이 흘러갔죠? 네. 좀 아쉬워요. 아쉽죠? 어떤 네. 부분이 좀 아쉽나요?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막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치어리더로서 나와가지고 조금 편하게 녹고 못한 것 같은 약간 뭔가 그런. 그냥 인간 김말금으로 나왔으면 편했을 게 맞아요. 아무래도 기아와 다른 구단들의 치어리더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막 말실수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내가 욕먹을 거 더 욕먹일까봐 그런 또 걱정을 또 하셨군요. 그리고 또 시즌 중이니까 지금 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안양 경기인데 안양 경기 또 많이 와달라고 내일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 또 경기장 찾으실 것 같은데 안양 어디 경기장인가요? 안양 경기장이라니까요. 안양 종합운동장. 아 그렇죠. 아니, 왜 그래요? 안양이 경기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양 경기장입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경기가 있죠? 안양 KGC 인삼공사랑 네. 삼성. 삼성이랑 경기를 서울 삼성이랑 같이 경기가 있습니다. 홈이군요. 네. 네 내일 홈이... 가면은 김말금 씨를 볼 수가 있군요. 내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2부에. 아. 소원 드려드릴게요. 예? 소원 들어드릴게요. 소원이요? 네. 가가지고 사귀어달라고 하면 어떡해? 에이 그런 거예요. 설마. 연락처 달라고 하면. 네 설마. 손잡아 달라고 하면. 저는 근데. 에이, 설마. 아니 뭘 들어줄 수 있는데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악수. 같이 셀카 찍기. 아 여봐요. 아 그러면 그냥 오세요. 뭐 사진 찍어 이러면 되지. 소원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지금 그게 컨셉이거든요. 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아 산타클로스처럼. 네. 아 이게 희망 고문을 좀 하는군요. 네. 경기장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이제 야구랑 배구랑 농구랑 다 다르죠. 또 응원 문화가. 네. 이렇게 배구 문화는 어때요? 제가 배구장을 못 가봐가지고 배구는 진짜 팬분들이 많아요. 아 다른데도 물론 팬분들이 많은데 배구는 뭐 물어봤죠? 팬 문화. 아 팬 문화 엄청 열정적이세요. 진짜. 열정적이다. 오늘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산타클로스가 오셨어요. 아 분장을 하고. 네 여기 수염까지 하시고. 그게 열정적인가요? 아이 참. 맞아 배구는 이거 때리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배구 선수들이 비주얼이 좋아. 키 크지 또 네. 실내 운동이라 얼굴이 하얗잖아. 맞아요. 여자 선수들 진짜 예쁘고 남자 선수들도 뭐 강동원 닮은 선수도 있고요. 맞아. 네, 잘생긴 선수도 많고 그리고 배구가 그 팬들을 위한 어떤 그 이벤트가 많아요. 끝나고 뭐 이긴 선수들은 뭐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안양 종합 실내 체육관으로 가셔서 우리 말금치도 보시고 재밌는 경기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문성민 선수 뭐 양효진 선수 양효진 올라오네요.
우리나라 또 김연경 선수도 있잖아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마음이 좀 아쉬운 거는 내일도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쉬지 못하고 열심히 또 땀을 흘릴 오늘도 하고 오셨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건강 쪽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말끔 씨 왜 왜? 아, 제가 지금 댓글을 좀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2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아 2분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피곤해 보이죠? 죄송해요. 어. 저희가 좀 낮 시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낮 시간 했으면 오늘 저희 방송 못 나왔죠. 아 그래요? 아 이거 오늘 거의 갔다 오셨어야 되잖아요. 아 오늘? 꼭 오늘이어야 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얘기 좀만 나누시죠. 네. 좀더 하시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도 싫어하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치어리도 전문팬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요. 팬이에요. 말그마고 고마워. 말그마고 고마워. 말그마고 고마워. 어? 말그마고 고마워는 여기서 원래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뭐 고마웠나 봐요. 네. 착해 보이시네요. 컨디션 나쁜 김정진 같다. 김정진 분이야? 그 분인가요? 네. 미스 코리아. 말그마고 고마워. 말그마고 고마워는 이벤트. 저 이벤트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올라오고 고마워서 고맙다는 거죠. 네. 재밌으면 재밌었어 뭐 이러고요. 네. 재미없어서 고맙다.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준 우리 맑음 씨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 게 오늘 사실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 날이고 연말이고 뭐 송년회 송별회 또 많은 또 지인들 간의 자리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시고 또 쿤TV 함께해 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맑음 씨는 오늘 저희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내일부터는 또 계속되는 또 시즌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밌게 보겠지만 우리 맑음 씨도 계속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음 씨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안양 KGC, 기아 타이거즈, KB스타즈, 현대건설, 한국전력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 말씀도 많이 해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최군이었고요. 누구였죠? 말금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말금씨 보내드리고 여러분께 실내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